투게더를 합시다. 모하기에서 자, 현민 씨 모하기에서 얻는데 뭘 얻기 위해서? 분명한 더 분명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. 근데 뭐 어떤 아이디어? 어떻게 시각적인 퍼포먼스가 영향을 주는지, 뭐에 영향을 주는지, 사고의 비율에, 사고율에 영향을 주는지를 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그것은 preferable 선호할 만하다. 이 가짜 주어죠. 뭐 하는 게? 비교하는 게. 뭘 비교하는 게? 사고율. 근데 그룹의, 운전자 그룹의 사고율. 근데 어떤 운전자 그룹? 매치되어지는, 뭐에 매치되어지는? 나이와 운전 경험에 매치되어지는 운전자들의 그룹을, 비율을 비교하고,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? 다른데, 단지 어디서 다른 사람들? 그들의 시력에서만 다른 사람들 비교해보는 거지. 시력이 얼마 영향을 주는지, 그러니까 비주얼 퍼포먼스가 시력을 얘기하는 거였냐, 읽어보니까. 사실. 주제는 이거네요. 시력이 도대체 사고를 위해 얼마 영향을 주는가. 뭐 이런 글이죠. 답이 나올 것 같은데, 답이 몇 번이니, 그러면? 답은? 5번. 나이의 효과, 뭐의 관계에 대한 시력과 사고율에 대한. 이런 얘기죠. 맞지? 5번이지? 네, 이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어떤 관계 무사히 사고율과 비주얼 퍼포먼스, 이제 퍼포먼스 다 읽어보니까 이제 능력이겠죠. 시각적인 능력 사이에서의 관계가 그것이 아마도 잘 가려지죠. 왜냐하면 둘 다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. 뭐에서 영향을 받아? 세 번째 요소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. 근데 그 세 번째 요소가 어떤 거냐면 훨씬 더 커다란 영향을 주는 거죠. 뭐에? 사고율에. 이게 뭐야? 나이인 거죠. 맞아요. 네. 그 다음에 젊은 운전자들은 더 커다란 위험에 있죠. 뭐하는 위험에 있어? 사고를 가진 위험에 있죠. 뭐보다? 나이 있는 사람보다. 왜냐하면 주로 뭐 때문이냐면 그들의 경험이 없는 것 때문이죠. 그러나 이 그룹의 운전자들은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? 최고의 시력을 가지고 있죠. 나이 든 운전자에게 어떤 증가된 위험, 사고의 위험은 듀트 뭐 때문에 있는 사고의 위험? 시각적인 문제 때문에 있는 사고의 위험은 아마도 보충되고 보완될지 모르는데 뭐에 의해서 증가되어진 컬션. 컬션이 뭐죠? 주의죠, 주의. 아죠? 그리고 더 느려진 스피드에 의해서 보상 보완되어진 거죠. 근데 뭐에서 만들어진? 수년간의 운전 경험에서 만들어진. 아죠? 분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. 아까 그거죠.